저는 카레집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8만 원 벌고 있어요. 쉬는 시간 1시간, 왔다 갔다 1시간. 10시간에 8만 원 버네요. 다른 일 없을까 하다 배달을 시작했어요. 2시간에 5만 원 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달을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배민 커넥트니까요. 안녕하세요, 티준신입니다. 오늘은 좀 오래 했어요. 6시간 했습니다. 그럼 같이 달려볼까요? 렛츠고! 시작 전에 배민 커넥트 가입하시는 분들, 추천인의 제 아이디 입력하시면 가입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저, 배달 수단에 따라 오토바이, 자동차는 5만원씩, 그 외 수단은 2만원씩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추천인 입력하고 14일 이내에 배달 딱 한 건만 하시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어서 꼭 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현재 시간 5시 57분 배달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오늘 날씨 엄청 풀려서 영상 5도예요. 첫 번째는 떡볶이집 배달 갔어요. 안녕하세요. 떡볶이집 갔는데 여기서 나오니까 이 앞에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매일 줄 서 먹는 붕어빵집 있다고. 여기거든요. 와, 근데 오늘도 줄 서 있어. 여기 무슨 올 때마다 줄 서 있어. 와,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어떤 분이 댓글로 말해줬는데 왕십리에 되게 오래 살았는데 저기 진짜 맛있다고, 저기 붕어빵 장난 아니다 라고 말해줘서 왕십리에 오래 사신 분이 말한 거면 팩트겠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먹어볼게요. 지금 배달 가는 곳은 최근에 생긴 신축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으로는 자전거만 들여보내줍니다. 이렇게 앞에 경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자전거인 거 확인하고 열어줬어요. 오토바이는 무조건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합니다.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감사합니다. 중에 이런 곳이 종종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전기자전거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은 이 카페. 여기서도 배달시키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감성이 좋아서 데이트로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와, 전부 다 커플이었습니다. 어, 뭐야? 나잖아. 아, 네, 그 우산꽂이 옆쪽에 놨어요. 문 앞에 놓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 그럼 현재 시간 5시 52분이에요. 한, 지금 뭐야? 한 40분 한 건가? 10분에 시작했으니까. 40분에서 13,000원. 일단 13,000원. 한 건 더 해볼게요. 다음은 왕십리 초밥 맛집으로 유명하죠. 스시덕후. 여기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나요, 배달?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초밥 먹으러는 가봤는데 배달로는 처음 가보네요. 이거 가지고 가는데 제가 이날 행당역 위치를 좀 착각을 했어. 그래서 좀 헤매면서 갔는데 시키신 분이 아파트만 적어놓고 동호수를 안 적은 거야. 아니, 아파트 단지가 저렇게 넓은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배민의 채팅을 일단 보냈어요. 아니, 지들이 잘 됐으면 보상 배차 해주세요. 이거 주소지도 덜 적었는데 보상배차 건 아니에요? 하고 말했는데 여러분, 보상배차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건, 단건에 10만원 이상, 그리고 커피 10잔 이런 건 받으시면 추가 금액 줍니다. 보상배차 해주세요 하면 줘요. 그리고 뭐 비슷한 다른 건들도 있는데 주소지 잘못 적은 것도 여기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안 해주네요. 아, 답장이라도 빨리 주던가. 이런 게 뭐 조금 짜증나는 거? 그런 거겠죠? 아무튼 여러분, 보상배차 모르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알아가세요. 이거 보일지 몰라. 1시간에 18,800원 하고 있어요. 1시간에 18,800원. 이번에는 비마트 건인데 두 개 줬어요. 근데 이 기준이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바쁜 시간 땐 두 개 주고 아닐 땐 한 개 주고 그러나 봐요. 뭔가 없나 봐. 오늘 시작한 지 이제 2시간 돼가죠? 2시간 돼갑니다. 35,000원. 35,000원이요. 내가 잘못 선택했어. 그 길을 잘못 들어서 오늘 35,000원. 그래도 1시간 15,000원 이상이죠. 15,000원 이상이 뭐야? 16,000원? 17,000원? 1시간당 17,000원 정도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아, 오늘 좀 못했어요 하는 날이 17,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왕십리에도 이런 골목길들 정말 많습니다. 아, 잠깐만. 그 언덕 아래 빌리지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코리안 컨트리 로드 느낌. 아, 이게 한국이지. 아, 얼마만에 이런 감성. 너무 오랜만이죠. 아니,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은 맨날 막 신사, 강남 이런 데만 보는데 이런 것도 한국의 멋인데. 야, 새벽에 이렇게 해서 집 이런 데로 해서 오면은 뭔가 그
감성 터질 것 같잖아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북쪽으로 위쪽으로 되게 멀리 가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죠. 이번에는 왼쪽 서쪽으로 길을 개척하러 가겠습니다. 신당역까지 갔어요. 저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신당역 근처 거리예요. 근데 가는 길이 뭔가 되게 올드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되게 묘한 느낌? 처음 느껴보는 길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길래 여기까지 와서 시킨다는 걸까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저 빵 봐봐요. 무슨 빵인데 이렇게 인기가 많지? 그 다음은 한양대 병원 갔어요. 와, 근데 진짜 한양대는 언덕이 장난이 아니야. 와, 대단합니다. 한양대 어디야? 어디로 가? 응급실 어디야? 이 저쪽이 아무튼 응급센터. 야,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저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 때가 왔어요. 그냥 자전거로는 힘든데 전기 자전거로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야, 나 S자 그려주면은 힘들지도 않아요. 어휴, 8시 2분이에요. 8시 2분. 제가 5시 10분에 했으니까 거의 한 3시간 된 거죠. 아까 한 15,000원 조금 넘는다 뭐다 했는데 지금 3시간 해서 6만원 정도. 1시간에 2만원 정도 하고 있죠. 다음은 마장동 갔는데요. 와, 마장초, 마장주. 좀 새롭네요. 이 길은 제 등교길이었었는데 넘어가죠. 마지막에 더 가서 제가 먹고 싶은 빵 좀 사올게요. 잠깐 끝나고 집 가서 먹을 빵 사려고 빠바 들렸어요. 저는 콰트로 치즈 머핀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인기는 없어요. 마감 시간 때도 항상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전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현재 시간 9시입니다. 9시 17건 했고요. 79,500원. 1시간에 2만원 꼴로 되고 있네요. 이쪽 지금 10시에요. 딱 5시간 했죠. 21건 10만 600원. 딱 1시간에 2만원씩 하네요. 1시간에 2만원 정도. 네, 또 짧은 건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받아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착입니다. 가깝죠? 이건 4,800원짜리였어요. 이 거리에 4,800원짜리는 진짜 드물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짧은 것만 해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짧은 거는 없다, 정말 희박하게 나온다 하는데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4,800원이 아니더라도 3,500원? 뭐 3,800원?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아니, 이 정도 거리에 3,500원이면 꿀이지, 진짜. 완전 꿀이지. 이 건 이후에도 저는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들도 있으니까 운동 겸 시작하실 분들은 빨리 시작하는 거 추천합니다. 운행 종료했죠? 오늘 25건.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마이너스 110만원에서 시작하는 배달일기. 현재 남은 금액 마이너스 74만 7,300원 남았습니다. 그럼 오늘 얼마 벌었냐? 조금 전에 나왔죠? 6시간 했고요. 25건 12만 1,100원 벌었습니다. 오늘은 시간당 2만원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시간당 만원만 넣으면 배달이 낫다. 너무 편해요. 알바가 주유수당 포함해서 지금 시급 만원이죠. 서서 하니까 다리 아프고 손님 많으면 정신없고 기 빨리고 힘들어요. 근데 장점은 있습니다. 알바하는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친해지는 거. 전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일은 힘들다. 그럼 전기자전거 배달은 제가 제일 못한 날 기준으로 시간당 17,000원 벌었고요. 제일 잘한 날에는 28,000원까지도 벌었어요. 말했잖아요. 저는 시간당 만원만 넣으면 완전 추천한다고. 그냥 이렇게 산책하듯 자전거 타면 끝. 거기다 자전거도 전기자전거라 페달 굴릴 때마다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기분. 힘들지도 않아. 이거예요. 근데 단점도 당연히 있죠. 혼자 하니까 심심하다. 그래서 저도 뭔가 다른 취미를 하나 찾아야겠어요.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불만 중에 제일 많은 게 서울만 가능하다 이건데요. 저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 낚시로 예를 들면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맞잖아, 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사람 없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집 앞에 물고기를 풀어줄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배달하는 방법, 여러 겪을 상황에 대해서는 다 얘기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동네에 배달권을 많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못 해드리는 거예요. 제 역량이 아니야. 만약 울릉도 사시는 분이 서울만 가능하죠, 여긴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당연하죠. 당연한 소리예요. 이런 부업 특성상 서울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우리 동네에선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른 부업, 소일거리 찾으시면 되세요. 우리 동네 많던데 나도 해볼까? 하시면 티준신 배달일기 영상이 있어요. 정주행 하시고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도움됩니다. 네, 그럼 오늘 정산할게요. 남은 금액 마이너스 626,200원이네요. 오, 6262. 오호호. 그럼 안전운전 하시고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늘 조심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대준신 다음 이야기. 여러분, 눈 오는 날 절대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근데 전기자전거로 얼마 버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